6강급 NNA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김명보와 율리아 토스키나. 가벼운 스텝을 밟아보는 김명보. 김명보 선수 저러다가 들어가는 오른손 펀치 아주 일품이거든요. 네. 자, 셉을 계속 뻗어주면서 인사이드 킥 김명보. 자, 율리아 선수의 로봇킥도 들어옵니다. 자, 거리 싸움과 앞손 싸움. 라이트 김명보. 야, 지금 킥의 강도가 상당한데요. 네, 그 상태에서 네. 클린치 레싱 싸움 걸어보고 있는 그렇죠. 아, 율리나 선수가 되겠고요. 네. 아, 율리나 선수가 계속해서 네클린치 삼아 빠져나오는 김명보. 어, 율리나 선수도 데뷔전이라고 들었는데 네, 율리나 선수가 잡는 이 예, 그래플링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대를 좀 압박하고 네. 어, 굉장히 당황하지 않은 모습. 어, 힘이 느껴지는 두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자, 계속 앞선 그리고 나와 있는 다리킥. 어, 자, 인사이드 살려봤던 김명보였고요. 자,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살짝 잡혀있는 김명보. 자, 떨어지면서 라이트. 자, 왼손 들어오는 율리아 선수입니다. 네, 근접선을 들어갔던 율리아 선수의 펀치도 네. 위력적이었고요. 일단은 자리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뽑아내야 되는데 계속 아, 그렇죠. 그립을 만들어내고 있는 율리아 선수고요. 고개가 잡혀있는 선수입니다. 아, 김명보의 위기. 자, 고개가 잡혀있는 상황. 아, 지금은 탭이 됐어요. 탭아웃. 상당히 좀 예, 전체적인 평균 에버리지가 높은 선수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유리나 선수 자신의 오른쪽 때 내준 상태에서 오른팔 걸어주면서 균형을 네. 잡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왼팔로 걸어주면서 오른팔 들어 올려주면서요. 이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초크 압박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김명보 선수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케이지 바깥에서도 예, 네. 많은 레프리들이 이 상황을 봤고요. 네, 봤습니다. 예. 율리아 토스키나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블루코너 율리아 토스키나 선수의 승리입니다. AFC 첫경 1라운드. 자, 지금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넘어졌던 소호경 위기입니다. 소호경 위기예요. 자, 킥까지 섞어보면서 네. 이제 몰아봤고요. 자, 일단 클리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난타전 스티키 마리아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 또 오른손 한번 걸렸습니다. 네, 난타전 계속 걸죠. 피하지 않습니다. 송호경 그 펀치 앞면 좀 너무 많이 맞고 있거든요. 네. 가드를 확실하거나 거리를 확실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타이밍 태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스키 마리아가 앞면 타격전을 유도한다고 그걸 똑같이 따라서 맞추다 보면은 네. 스키 마리아를 앞면 타격전에서 이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 일단 데미지가 좀 너무 많거든요. 네. 네. 최대한 어느 정도 좀 회복의 시간을 가진 것도 필요한데요. 들어갑니다. 송호경. 자, 니킥을 찾고 있는 스키 마리아. 자, 돌려 세웁니다.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타올랐죠. 타격 게임에서 야, 지금도 들어가면서 맞는 장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타격전을 펼치는 건 스티크 말의 전략이었는데 손흥 네. 선수가 너무 네. 들었습니다. 바로 네.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엘보 쪽 맞으면서 아마 발목도 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깁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청색 글러브 스티키 마리아, 빨간색 글러브 이도경 선수입니다. 입식 룰로 진행이 되는 여성부 매치. 두들겨 보는 마리아 올라왔었죠? 예. 네. 하이킥 한번 돌려줍니다. 좌우로 한번 두들기다가 네. 크게 한번 노려봤던 마리아고요. 중 선수가 굉장히 좀 신체적인 조건은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킥 공격 자체가 상당히 예, 각이 여러 각도로 지금 들어오는 마리아 선수입니다. 자, 이도경 들어갑니다. 라이트까지. 네, 그렇습니다. 스스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쪽 하체를 계속 두들겨주면서 그 다음 노려보고요. 네. 어떤 이도경 선수도 거기서 맞받아 치면서 자신의 타이밍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1라운드 이제 1분 안쪽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도경 선수의 얼굴 쪽이 좀 빨갛게 많이 달아올랐는데요. 뭐 잽이나 펀치, 킥 공격에 약간의 좀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한 스티키 마리아 선수인데요. 자, 이도경 근접전 떨어지면서 니킥 날려줍니다. 프론트킥 그리고 치고 빠집니다. 그렇죠. 치고 돌아나가죠.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일단 치고 돌아 빠지는 동작이 상당히 스텝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라이트 스티키 마리아. 아 지금 들어가다가 맞았어요 이도경. 자 하이킥 올려주는 이도경 짧은 왼손 훅. 그때 오히려 또 두들겨 맞거나 이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 공격, 아 반격을 공격을 허용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자 에너지를 더 높이고 있는 마리아 선수입니다. 바디킥. 자 올려칩니다. 이도경 선수가 지금 1라운드 뒤쳐졌음에도 좀 망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은 하이킥. 경기가 풀리니까 저렇게 하이킥을 마무리로 하는 콤비네이션도 나오고요. 네. 지금 마리아는 확실히 자신감을 좀 많이 찾았고 그렇습니다.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네, 원투 들어갑니다. 오, 지금 허용했어요. 클린샷 많이 들어갔죠. 자, 이도경 위기입니다. 자, 다시 들어옵니다. 마리아 하이킥. 이거 왼발 다시 리킥까지 마리아. 위기. 10초 안쪽의 시간이에요. 아, 자, 지금도 들어가다가 하나 맞았습니다. 지금 헤드샷이 계속 나옵니다. 이도경 네. 또 맞고요. 2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이도경은 과연 반격의 서막을 만들 수 있을런지. 자 마리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로우킥. 자 지금도 복부 바디 그리고 하이킥 올라옵니다. 스키 마리아. 30초 남은 선수 다 쏟아보여야 되죠. 네. 자 지금은 손. 네. 자 이도경 하나 좋았습니다. 유효타 하나 들어갔는데요. 아 하지만 많이 오히려 허용을 하... 네, 좋았죠. 다시 들어갑니다. 아, 이도경 왼손 두 번 들어갔습니다. 네. 매그킥도 훌륭했죠. 네. 오 다시 마디. 아 터프함을 또 보여. 아우 방금 너무 아프게 들어갔죠. 네. 네. 쉬질 않아요. 거의 뭐 뒷걸음질 치는 게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자 10초 안쪽의 시간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인 마리아 라이트까지. 이도경 위기입니다. 이도경 위기예요. 아 지금도 라이트 허용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심판 판정 3대0으로 블루코너 스즈키 마리아 선수의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일본의 스즈키 마리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